지금 제가 후쿠오카 터미널에 대마도 배편이 있어가지고 그 대마도 배편을 보여드리러 갈 건데, 대마도 배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불매운동이 지금 5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99.9%가 한국 사람이었던 대마도를 한국 사람이 안 가게 되니까 아베가 이제 자국민 유치하면 된다. そんな中 県は来月から国内の観光客をターゲットに宿泊料金を割引キャンペーンを始めます。 한국인이 안 온다고 해서 귀족을 필요 없다. 나는 그럼 뭐 망언을 해가지고 뭐 하드에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후쿠오카 대마도 여객선 터미널에 가서 대마도 행 이제 배를 사람들이 많이 타는지 그걸 한번 둘러볼 거고, 한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대마도에서 오는 배 사람들 얼마나 타고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딱 배가 도착했거든요. 배가 딱 도착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배가 빈 배로 왔어. 사람 안 나오죠? 사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배가 왔는데 배를 타러 가는, 배가 왔잖아. 지금 대마도에서 배가 온 거예요. 저기 배가 대마도에서 지금 배가 왔거든? 근데 대마도에서 아무도 안 내렸어.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야, 대마도 쪽으로. 아니면 이끼섬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타는 거고. 대마도 가는 배인데 이끼섬 들렀다가 대마도 가죠. 근데 이끼섬에 사는 사람 아니면 대마도인데, 지금 대마도에서 후쿠오카까지 아무도 안 와서 저런데 뭐 자국민을 대마도로 유치해서 장사를 한다고? 지금 상황을 봐봐. 이 사람들도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가는 거지. 이 시간에 가면은 못해도 내일이나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국민 유치해갖고 장사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이제 대마도 가는 배 타는 사람인데, 아마도 이게 여행 가는 사람들은 아니고 관광 나왔다 들어가는, 이제 대마도나 이끼섬에서 관광 나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네. 스모 대회 있으니까 그거 보러 나왔다가도 들어가는 사람. 그렇죠. 스모 대회가 또 여기 후쿠오카에서 하니까 그거 보러 올 수도 있고, 다 나이가 드신 분들밖에 없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 이거 이제 이끼섬에서 들어온 건데, 아마 이끼섬은 사람이 몇 명이나 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끼섬이거든요. 하카타 이제 이끼섬이에요. 저 보이시죠? 이끼섬이라고 하카타. 예, 저건데. 저기서도 사람이 얼마나 내리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저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에요. 맞죠? 내렸으니까 이제 항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끼섬에서 오신 분이 한 명, 두 명. 딱 봐도 나이 많죠? 젊은 사람들 없어요. 이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들어가요. 네. 낚시도 많이 가고. 지금 세 명. 다 낚시 갔다 네 명 다 낚시 갔다 왔네. 다섯, 여섯 명. 정장 입었으니까 출장이고, 저 사람들 공사하러 갔다 왔네. 낚시네, 저 사람들도. 총 그러면 지금 몇 명이야? 한 명. 여덟 명 정도 내렸네.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 내렸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뭔, 어? 대마도 한국 사람 온다고 자국민을 유치해갖고 장사를 한다는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여기도 원래 버스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대마도 배 타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지만 사람들이 택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배에서 사람이 안 내려갖고 택시들 지금 이게 뭔 상황이야. 배 들어오는 시간 맞춰가지고 택시들이 장사하려고 지금 택시 세워놨는데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 대마도 배 타는 곳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전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아, 사람 없는 거 봐봐. 형님들. 이봐봐. 저 위에 대마도 배 타는 곳이거든요. 대마도 배 타는 곳이. 사람 하나도 없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자국민이 대마도를 왜 가? 와, 안에 가게 문 닫은 거 봐봐. 와. 사람 1도 없다. 음식점 영업 중인데 사람 하나도 없다. 영업 중이긴 하네, 음식점. 근데 사람 하나도 없어, 레스토랑. 사장 자고 있다. 테이블에서. 테이블에서 사장 자고 있다. 에, 대박이네. 배가 또 들어오는데 하나 나가고 하나 또 들어왔어. 그 오사카 갔다 오는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아, 배는 엄청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없네. 페리는 여기서 타는데 페리도 아예 그냥 사람이 없어 보이네. 예, 이봐. 히타카츠. 대마도 가는, 네. 페리 타는 곳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와, 이봐봐. 어떻게 사람이 직원 빼고 하나도 없냐. 와, 이건 좀 심하다. 예, 여러분들. 대마도 상황도 지금 이거하고 똑같거든. 자판기만 좀 이렇게 있고.
아, 이게 이제 그거네. 대마도 사람들이 대마도 이제 이키지마하고 이런데 자기 가게 PR 하려고 밑에다가 명함 걸어 놓은 거네. 요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가 2만 원씩, 3만 원씩이 돼요. 20만 원, 30만 원씩?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키지마 오면 이런데 오라고 이제 이렇게 PR을 해놨네. 안 되지, 안 가지, 누가 가. 내가 대마도 터미널 갔을 때, 여객 터미널 갔을 때딱 이런 느낌이었거든. 사람 1도 없이. 여러분들, 이 후쿠오카 현 상황입니다, 여기. 하카타항. 여기는 무조건 배예요. 부산에서 후쿠오카 배 들어오는 게 있고 대마도에서 또배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항이다 보니까 배인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자국민보다는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오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어머니들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 한 번씩 오고 이 자국민들 이제 대마도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대마도를 다 들어가는 거야. 왜 나왔거든 대마도에서 자기 집 찾아가는 거야. 근데 대마도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후쿠오카로 온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 대마도 사람들이 후쿠오카 와서 후쿠오카를 여행한 게 아니고 후쿠오카에서 오사카 가서 오사카 여행하고 다시 일로 온 거야. 배 타고 가려고. 카멜리아는 문 닫았고 2층이요? 비틀은 장사 안 해. 비틀만 장사 안 해. 사람 1도 없잖아. 있겠죠, 설마. 와, 사람 앉아 있겠지. 여기 지금 후쿠오카 항이에요, 여러분들. 예. 네. 후쿠오카 여객선 터미널. 와, 진짜. 아니, 안에 저기 장사하는데 가게 문 닫혔어. 저 출발하는데 사람이 없잖아. 하, 미쳤다. 와, 이게 출발인데. 그러니까 출발 저기인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배. 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우리 보통 대마도 안 가도 한국 사람들 부산항에 있거든.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 상황이에요. 이래 놓고 한국에는 한국인들을 안 와도 된다. 우리가 자국민 유치해 가지고 뭘 해서라도 대마도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당당히 얘기했던 후쿠오카 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라고 하면 도쿄 사람이 대마도까지는 절대 안 가요. 끼케바야 후쿠오카 근처에 나가사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경유를 해서 대마도를 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대마도가 어디 붙었는지 누구나 다 땅인지도 몰라요. 내 유튜브를 보고 알았대. 私の YouTube 자국민 유치해가지고 대마도를 먹이 살리겠다고 시부린 아머시기가 얘기한 국가의 현 상황. 이 시간에 문을 닫아야 될 시간이 아닌데 지금 닫아서는 이렇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어떻게 자국민을 유치해가지고 대마도를 먹여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한국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한번 하면은 바로 그 대마도 포텐 터지겠구만. 여기 지금 사장님도 맨날 울어요. 여기 식당이 김밥이랑 그런 거예요. 아, 한국 식당이네. 아, 와, 이게 한국 식당인데 지금 장사 안 하겠네. 여기네. 아이고야. 이봐봐, 쉬는 날도 아니야. 근데 클로즈 되는 날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네요. 장사 안 되니까. 와, 이봐봐, 이거는 가게 장사하는 시간이 아니야. 코리안 바이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이제 찾는 거야. 와, 이게 원래 참고로 오늘 7일이라서 쉬는 날도 아닌데 쉬는 거야. 여기가 지금 4시 반에 문 닫거든요, 원래. 원래 4시 반에 문 닫는데 지금 손님 없어서 문 닫은 거야.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눈물 난다. 여기 티켓이 3시 몇 분, 한 있으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네. 문을 닫는데, 아, 너무 안쓰럽다. 봐봐, 위에 적힌 게 그 뭐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일요일하고 이제 그거 빨간 날 쉰다고 돼 있고 또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쉬는 날 적혀 있는데 오늘이 7일이거든요 오늘은 쉬는 날도 아니야 참고로. 그리고 이 가게는 원래 4시 반에 문 닫는데요 지금 시각이 3시 35분이거든요 하... 눈물이 난다.
예. 예, 여기 콥이 있던 자리인데 대마도 뭐 콥이 안 뜨니까 뭐 없고요. 직원들밖에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금 후쿠오카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인포메이션 누나 심심하겠네. 할 게 없겠네. 한 명 왔어. 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마도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 않으면 대마도는 그냥 쓸모없는 여행지가 될 거고 하루빨리 한인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대마도는 지금처럼 죽은 도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후쿠오카 대마도행 비트 해속선을 타는 곳이었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